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체카게입니다. 지금 게임 어워즈 2022 투표 중에 있습니다. 가셔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에 힘을 실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 렛츠 고! 12월 10일 출시를 앞둔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스! 더 이상 연기는 없다고! 오늘 사이버펑크 2077은 5가지의 새로운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가 아주 볼만합니다. 유후! 우선 한국어 공식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입니다. 놈들한테 들켰어! 엔진에 맞았어! 이 한국어 더빙판 트레일러를 보실 때는 캐릭터들의 입술을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한국어를 좀 합니다. 덱스가 과장한 건 아니겠지? 입술이 딱 맞아 들어가요. 덱스가 과장한 건 아니겠지? 고마워요, 찰리. 그리고 우리의 카리스마, 키아누 리브스 형님을 중심에 둔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형은 원래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걸까요? 아님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걸까요? 카메라 앞에서도 늘 진짜같이 보여요, 이 사람은. 우리 카리스마 형, 조니 실버핸드의 공식 트레일러입니다. 영어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비하인드 씬 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키아누 형님의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빠질 수 없는 사운드 트랙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게임을 만들려고 했더니 작품을 만들어 놓았네요. 야, 이지 음악 잘하네. 그리고 다음은 잘리의 비하인드 씬입니다. 잘리는 게임 속 캐릭터들의 입술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But the soft activated your hormone blockers. Nothing happened. Cyberpunk 2077은 11개의 다른 언어로 더빙되었는데요. 잘리를 이용해 11개의 다른 언어를 완벽한 입술 모양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그 언어에 맞는 입술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이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게 너무나 기뻐지네요. 게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 아웅! 12월 10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다음! 덜트5의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스프링게이트는 최근에 게임 온 데일리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차세대 콘솔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것은 플스5의 햅틱에 관련해서인데요. 덜트5의 햅틱 반응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플스5로 덜트5를 선택하는 이유가 햅틱 때문이라고 많이 말해요. 비록 아무도 덜트5의 햅틱이 싫다고는 말 안 했지만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려고 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스프링게이트는 이전에 플스5의 햅틱을 엄청 칭찬했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들어가 있는 햅틱의 반응보다 훨씬 더 좋은 햅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덜트5는 후에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햅틱의 반응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플스5의 게이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다음 대화는 엑스박스 시리즈 X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빠른 저장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테스트 결과로 2초 동안 10GB를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시리즈 X는 대단한 기기다. 저장 처리 속도 면에서 나 혼자 테스트 했을 때 로우 데이터를 2초 동안 10GB를 처리했다. 아마도 시리즈 X는 이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펙상 플스5의 2배 정도 되는 속도입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초당 2.4GB이라고 광고하는 이유에는 그것은 빠른 저장장치에 최적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두 콘솔이 모두 출시된 이후에 많은 테스트 결과를 보면 두 콘솔이 속도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데이비드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느 장치에서 빠른 저장 속도를 얻는 것은 수만 가지 텍스처 를 동시에 실행시켜야 하는 일인데 데이터들을 어떻게 나열할지, 메모리에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먼저 불러들일지 같은 일들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빠른 속도는 하드웨어에 달려있기보다는 도전하는 엔지니어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최적화 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들리는군요.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게임 어워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셔서 로그인만 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출시작을 보면 좀 조용한 한 해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8개의 부문에 후보자를 올렸습니다. 아마도 오리와 도깨비불이 그중 상을 탈 수 있을 만한 후보로 보이는데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가 어디 후보로 올라가는지 볼까요? 우선 오리와 도깨비불은 최고 디렉터상, 최고 음악상, 그리고 최고 액션과 모험상에 올랐습니다. 텔미 와이 는 임팩트를 위한 게임에 올랐고, 그라운디드는 접근성의 혁신 부분에 올랐고, 마인크래프트 던전은 최고 가족상에 올랐습니다. 기어스 타틱스는 최고 시뮬 전략상에, 플라이 시뮬레이터 역시 최고 시뮬 전략상에 올랐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제작을 하는지, 단순히 게임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베데스다의 둠 이터널은 올해 최고의 게임상 후보가 되었고, 최고 음악상, 최고 오디오 디자인상, 최고 액션상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웨이스트랜드 3 역시 최고 롤플레이상에 올랐습니다. 다음, 차세대 콘솔에 관심 있으시다면
당연히 TV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콘솔은 모두 4K를 지원하고 HDMI 2.1 케이블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합한 TV가 있다면 더 좋은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TV를 하나 장만할까 하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세대 콘솔의 능력을 모두 지원하는데 저의 예산으로 살 수 있는 TV는 별로 없네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HDMI 2.1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 맞는 걸 찾기가 힘드네요. 너무 비싸요. 아무튼 LG와 엑스박스가 OLED TV를 위해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LG OLED TV가 엔비디아의 GPU, GeForce RTX 30, 개포스죠. 시리즈 런칭 행사 시연을 맡으면서 엔비디아의 성능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품으로 꼽히기도 했다는데 이거 광고여서 뭐... 저도 TV를 찾고 있는 입장에서 좋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비싸네요. 물론 TV가 한국에선 더 비싸다고 하는데 미국에선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제가 감당할 가격이 안 되네요. 콘솔보다 비싸면 어후... 그래도 이렇게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쁩니다. 저랑 하나도 상관없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OLED TV는 너무 비싸고 나노셀 정도가 제 예산에 들어오네요. 혹시 사용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리뷰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이 TV로 게임만 할 겁니다. 다음 체어 게임즈의 소속 섀도우 컴플렉스 팀이 오늘 트윗을 통해서 플스4의 섀도우 컴플렉스 리마스터가 플스5 차세대 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우리 팀이 섀도우 컴플렉스 리마스터 패치를 마쳤어요. 이제 플스5에서도 돌아간답니다. 이 게임은 플스5에서 하위 호환이 안 되는 게임 중 하나였는데요.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한국이나 미국은 플스5의 론칭 1차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2차로 어제 영국에서 런칭을 했는데요. 지금 팬데믹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플스5를 사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유는 플스5를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2시간 동안 아예 먹통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플스5를 사려던 사람들은 실망했고 웹사이트가 안 돼서 못 사는 줄 알고 가게로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가게에서 줄을 2시간 섰는데 줄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단순히 콘솔이 매진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두 시간 줄을 서야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주문 받아놓은 것들마저도 배송에 문제가 있어서 도착이 늦어진다거나 배송 중간에 콘솔이 분실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2시간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플스5를 구매를 시도했는데요. 아 안 돼요 안 돼. 이게 몇 번째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보면은 막 몇십 대씩 사다가 팔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 이게 좀 화가 나요. 그래도 이런 시기에 저렇게 줄을 서고 있는 건 좀 위험해 보이네요. 하루빨리 공급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저는 당분간은 플스5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되팔기 하는 물건을 가격 더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 괘씸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건 사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건 사면 그 사람들 돈 벌고 또 할 거잖아요. 괘씸해요 괘씸해. 안 좋은 바이브는 빠이빠이 버려버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어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빠이 치키치키치키 기야. 가자 부위 데려다 줄게.